문제 달인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으로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1930년대에서 1940년대 무장 독립전쟁이에요. 1931년에 상해에서 김구는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임시정부의 침체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어서예요. 이 단체에 소속되었던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에 도쿄에서 이를 왕이 타고 가는 마차를 향해 폭탄을 투척하게 되는데, 이 폭탄이 불발됨으로써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32년 4월에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코 공원에서 열린 일본 왕의 생일 및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게 되는데요.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일본의 육군대장 시라카와를 비롯한 많은 일본의 요인들이 처단되어졌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은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됐어요. 당시 중국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제스는요, 4억 명의 중국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라고 극찬했다고 해요. 여하튼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는 이 상하이에서 일본군의 눈을 피해 항저우, 전장, 창사 등이 1940년 충칭에 안착할 때까지 8년간의 고된 이동 생활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1932년에서 33년에는 한중 연합작전이 활발했었는데요.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이며 북만주에 있었던 혁신의회 계열이며 그리고 대장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32년도 쌍성보전투 그리고 33년도에는 대전자령 동경성 사도하자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어 그리고 조선혁명당의 군사 조직이고 남만주에 있었던 국민부 계열이며 대장 양세봉이 이끌었던 이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32년도에 영릉가 전투, 33년도에 흥경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네요.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 난징에서 결성되는데요. 김원봉의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조소앙의 한국 독립당, 최동호의 조선혁명당, 그리고 지청천의 신한독립당, 김규식의 대한독립당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인데요. 점차 의열단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조소앙의 한국독립당과 최동호의 조선혁명당은 탈당해서 김구가 창당한 한국국민당에 합류하게 됐던 것이에요. 같은 해인 1935년에 항주에서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따로 창당하게 되는데요. 임시정부의 세력을 고수하기 위해서 민족혁명당 결성에 불참했던 것이에요. 물론 후에 조소앙의 한국독립당과 최동호의 조선혁명당이 이 김구가 만든 한국국민당에 합류했다고 했었죠. 1936년에는 조국 광복회가 결성되어지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만든 단체가 동북항일연군이라고 있었어요. 이 동북항일연군 내에 한인들끼리 만든 단체가 바로 이 조국 광복회예요. 이 조국 광복회는 이 보천보 전투를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천보 전투는요, 동북항일연군 중에서 김일성이 이끄는 일부 병력, 90여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일부 병력이 함경남도 갑산군에 있는 보천보 일대를 임시 점령했던 전투가 이 보천보 전투거든요. 이 김일성이 지휘하는 이 보천보 전투 이때에 조국 광복회에서 80여 명의 병력을 지원해줬다고 해요. 37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이 새로 창당되어지는데요. 김원봉이 세웠던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중일전쟁, 1937년이죠?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민족혁명당을 개편을 했던 것이에요.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청천이 탈퇴하면서 창당한 게 조선혁명당이에요. 여하튼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그리고 개편한 조선민족혁명당 이 세력들이 다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하면서 많은 세력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의미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한 것이에요. 1937년도. 그래서 김원봉이 주도가 됐던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모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된 것이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다.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조선의용대를 조직했다는 게 중요해요. 1938년도 일이에요. 우한에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고요. 중국 관내에 있었던 최초의 한인 부대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적군을 상대로 해서 심리전이나 포로 신문 등의 활동을 벌였어요. 이 조선의용대가요, 훗날 두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충칭으로 이동하는 세력은요, 조선의용대 총본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원봉 세력들이에요. 이 김원봉은 훗날 한국 광복군에 편입이 되어져요. 1942년도의 일이네요. 그리고 화북으로 이동했던 조선의용대 조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되어 41년도요. 그리고 조선의용군으로 다시 개편되게 됐던 것이에요. 1937년에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가 결성되어지는데요. 김구가 이끌고 있었던 한국 국민당, 조소앙의 한국 독립당, 그리고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이 합쳐져서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가 결성되어지는 것이고, 훗날 이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는 한국 독립당으로 간판을 새로 달게 돼요.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어져요. 41년에 대일선전 포고를 하게 됐고요. 총사령관의 지청천, 부사령관의 김원봉을 임명했어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과 연합작전도 펼치게 되어 1943년의 일이네요. 그리고 미국 전략정보국인 OSS와 연합해서 국내 침공작전을 했었는데요. 이 국내 침공작전이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그 이전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임시정부의 광복군의 국내 침공작전 이루어지지 못해요. 만약에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연합군과 합세해서 실제 실현이 되어졌다 한다면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임시정부의 영향력이 그만큼 국내에 컸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또 바뀌었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남북 분단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조선의용도 화북지대가 1941년대 이렇게 화북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도가 이용해서 결성됐다고 했었죠.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호가장 전투 41년 그리고 반소탕 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선의용군으로 이렇게 42년도에 개편돼서요. 중국 공산군과 연합해서 연합을 했고요. 또 일부 세력들은 북한 인민군에 편입이 돼서 6.25에 또 참전까지 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1945년 7월에는 광복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투탄 의거예요. 1945년 7월이니까 광복되기 한 20여일 전에 발생했던 부민간 투탄 의거예요. 이 부민간 투탄 의거는요, 부민간에서 박춘금이라는 인물이
아세아 민족 분격 대회를 개최하게 돼요.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민족들이 일치 단결해서 일본을 도와서 전쟁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에 격분한 대한 애국 청년단 소속의 이 아주 20대 초중반의 나이에요. 조문기, 류만수, 강윤국 등이 서울 부민간에 폭탄을 투척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아세아 민족 분격 대회를 개최했던 이 박춘금이라는 인물은 본래는 경남 양산에서 출생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밀양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인물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이면서 정치 깡패였어요. 일본에 건너가서 제1교포 폭력 조직에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훗날 다시 귀국을 해서 동아일보 사설 문제로 사주 김성수와 사당 송진우를 아주 엄청나게 잔인하게 폭행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에서 노동쟁이나 소작쟁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 쟁의 운동 등을 아주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는 또 고향에 와서 죽고 싶었는지 밀양에 몰래 매장을 했고 또 송도끼까지 건립했어요. 이 또라이 같은 놈이에요. 결국은 파묘 당하고요. 송도끼도 철거됐죠. 80이 넘도록 그 천수를 누리면서 살았으니까요. 이참이 매국노들이 아주 잘 살아요.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요. 사도하자의 주둔병력 사도하자 나와 있죠? 이러면 우리가 이 부대는 한국 독립군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이면서 북만주에 있었던 혁신의회 계열이고 지청천이 이끄는 부대 한국 독립군.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사도하자 전투에서 승리했던 부대잖아요. 그래서 3번이 딱 답이 되는 것이에요. 일본의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던 이 부대는요. 조선혁명군이죠. 조선혁명당의 군사 조직이면서 남만주에 있었던 국민부 계열. 그리고 양세봉이 이끄는 부대는 조선혁명군이었단 말이에요.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작전을 펼쳤던 부대죠. 이번에 있던 미스의 협정은 1925년이니까 말이 안 되고요. 4번의 조선민족전선 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한 것은 바로 조선의용대란 말이에요. 1938년.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강의 내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